마트 이차사 가습기 살균 제품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옥시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7년 동안 사망자가 22명 포함해 61명 이상의 치명적 피해를 줬으며 정부와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브랜드가 현재까지 롯데마트에서는 버젓이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리 아닌가 의심이 든다.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대한 예산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소비자단체 중앙의 울산광역시지구, 울산 YWCA, 울산 YMCA, 울산 녹색소비자연대, 울산 소비자공인네트워크 진단하라. 중단하라.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